16편 시편 16편 8절 한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한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1943년 3월 29일 영국 런던의 그 빈민가 아주 가난한 집에 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서커스단의 코미디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 아이가 10살 되던 해 그 아버지는 그 서커스단에서 쫓겨나 그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런던에서 가장 빈민가라고 말하는 그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거기서 정말 입에 풀칠할 정도의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브리스톨은 그 저희가 처음 90년도 영국 갔을 때 이 근처에서 한 6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이제 좀 어려운 지역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저도 대충은 이제 압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에 장학생으로 합격하던 날 그 합격자 발표를 보고 그는 곧장 그 동네에 있는 중고 물품을 파는 가게에 들러 다른 아이가 입다가 내놓은 중고 교복 한 벌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또 가난과 싸우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지만 1979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36살이 될 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다음 그는 계속해서 대영 제국 영국의 외무부 장관을 거쳤고 나중에는 마가렛 대처 수상의 뒤를 이어 영국 52대 수상 총리가 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존 메이저입니다.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나 대영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비결,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대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라고 불리는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날 어느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습니까? 이때 깁슨은 이 젊은 청년에게 세 가지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결은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비결입니다. 첫째, 열심히 일할 것. 둘째,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 이 말을 듣던 이 청년은 무엇인가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이렇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로 하기 쉽고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열심히 일할 것. 그 다음에 술을 입에 대지 말 것. 하나님을 의지할 것. 그런데 과연
지극히 평범한 그런 원칙, 비결이지만 이대로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우리 주위에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거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존 메이저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 원칙이 세 가지인데, 첫째, 치우치지 말 것. 이쪽 저쪽 치우치지 말고 한 길을 갈 것.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할 것. 어떤 환경, 어떤 일에든지 최선을 다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런데 존 메이저는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영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것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학력 가지고 총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삶의 원칙을 조사해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비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누구나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공자와 실패자가 갈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존 메이저도 특별한 원칙을 세우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우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는 존 메이저도 아니고 또 우리는 존 메이저도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의 삶의 원칙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우치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우리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았는지 또 한번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있어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무장하여 강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 한 해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진솔하게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새로 맞이하게 될 한 해에도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할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시편 16점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삶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신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신이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계획했다고 해서 작심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든가요? 야, 내가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기도 가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뭐 하고 하겠다 하는데 그대로 되든가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내 자신이 충분한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만큼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의 변함없 영원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살면 어쩌면 다윗이 살던 다윗이 당했던 그 환경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왜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왜 항상 무엇인가 목말라 하는 그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서 진정으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부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한 내 삶 속에는 목마름과 갈증과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서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순서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자리로 위치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줄 만큼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 부부의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남편이 어떻게 아내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아내가 그 남편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천 고금동이요 인심 조석변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산천, 이 산과들,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인심, 사람의 마음은 조석,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누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수록 인정해 드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3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묘가 소멸하리로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의 환경이 언제 바뀔지 모르죠. 죽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 그러면서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인간을 의지하지 않은 자, 권력을 잡고 있는 어떤 유능한 사람을 의지하는 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때 우리 삶 속에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평안이 넘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항상 모시고 그분이 뜻을 따라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물론 이 말이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주의 일에만 매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육신의 일이나 신앙의 일이나 같은 마음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귀한 겁니다. 다 귀합니다. 교회도 귀하고요. 가정도 귀하고 사업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중요하지만 다 귀하지만 그것들이 중심 기준 중심 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네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데 그 네 바퀴를 움직이는 중심 축이 있습니다. 네 바퀴는 이 중심축에 다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굴러갑니다. 한 바퀴라도 이 중심축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그 차는 정상적으로 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자녀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네 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심축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축이 없을 때, 중심 기준이 없을 때 그 삶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중심축, 중심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항상 교회이어야 합니다. 항상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교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업도 자녀도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똑같이 중요해요. 같은 마음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나갑니다. 일을 해나가는데 그 일의 중심축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믿음,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믿음을 중심축으로 해서 우리 모든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우리 삶을 보고 우리 일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삶의 중심, 축, 중심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게 그 이 삶에 있어서 중심축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연결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중심 기준, 중심축이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바울이 이런 삶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밤에 낚시를 갔습니다. 밤에 낚시를, 배를 타고 이제 낚시를 가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오르고서는 저만큼 이제 멀리 나가서 이제 낚시를 하려고 노를 지었습니다. 노를 한참 짓고 있는데 영 기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통 가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가는 것 같은데도 그 자리를 보니까는 이 줄을 안 풀렀더라는 겁니다. 그죠? 다 그 줄을 매놓고서는 자기 착각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건 누구나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급하게 가다 보니까 자동차 키 안 갖고 나가서 다시 자동차 키 가지고 들어가죠. 한참 자동차 타고 가다 보니까 아, 면허증을 안 갖고 나왔죠. 한참 가다 보니까 가져가야 될 물건을 안 갖고 있죠. 오늘 교회 점심인데 점심 준비 잘 해놓고 집에 학교에 와보니까 이걸 안 갖고 왔죠. 이런 실수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실수는 우리가 가다가 잊어버렸으면 다시 돌아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헛수고해서 마지막 순간에 샀을 때 내가 헛수고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다시 돌이키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내가 헛수고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내가 헛수고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이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딱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내가 살아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고도 헛수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과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한다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는데요. 우리는 얼마 있으면 죽는데 우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 때,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 통해서 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겁니다. 내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계명에 대한 태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교회를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항상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공동체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적인 사회가 되어가죠. 사회가 점점 개인적인 사회가 되어간다는 말은 그만큼 공동체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매우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 인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즉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절대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 생활을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말 속에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예?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글쎄요, 그게 될까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 믿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죠. 그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사실 계속 가기만 하면 좋은데, 신앙이 떨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져, 공동체로부터 멀어진다 하는 것이 신앙에 병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정말 무디, 젊었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져진 적이 있었죠. 과연 교회가 필요하냐, 과연 교회가 필요한가. 시카고가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난로가에 앉아서 이제 석탄 이렇게 집어넣는 난로가에 앉아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난로를 통해서 무디는 자기의 그 고민, 젊었을 때의 고민을 해결합니다. 그 난로 안에 석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얼마나 뜨겁게 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난로를 통해서 영감을 주신 거죠. 집게로 석탄을 하나 딱 꺼내보니까 시뻘겋게 타던 석탄이 꺼내내니까 얼마 있다 금방 시커멓게 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무디는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왜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내가 깨달았다. 석탄 하나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석탄 하나 속에는, 이것이 난로 속에 들어가서 서로 엉켜있을 때는 뜨겁게 불을 내면서 타지만 하나
떨어져 있을 때는 금방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이 난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석탄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뭉쳐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난로 속에 뭉쳐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격려하며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교회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그 꺼져가는 그 석탄과 똑같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함께 모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일 때, 그리고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더 유익한 것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있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러한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우리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보냅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한 해를 정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새롭게 허락하실 새해 저희들이 더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우리 믿음교회와 믿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